와이파이 비번 안 알려줄 거야. 넌 알려줘야지. 너는 알려줘야 돼. 누가 갑자기 와이파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오늘 금회복합까지 끝낼 수 있을까? 그게 목표였는데? 가능할까? 잘 모르겠네. 야, 그럼 이 중에 자꾸 하는 사람. 다이어리 꾸미기 자꾸라고 하잖아. 자꾸 하는 사람. 자꾸 해? 가끔 해? 너도 가끔 해?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야? 쌤 친구가 굉장히 추천하더라.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만족감? 이거 예쁘게 잘 만들었다라는 약간 만족감. 왜 졸래졸래라는 거야? 스트레스. 오히려 스트레스 받나? 그래도 좀. 근데 그게 너무 들어가기엔 너무 진입장벽이 높지 않냐? 그게 이제 막,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면 진짜 장비빨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맞지? 뭐로 하라고? 아이패드로 하라고? 아이패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굳이 연습해야 돼? 굳이 연습해야 돼? 진짜? 그냥 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아이패드 그러니까 가격이 안 들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별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뭐를 했다 이렇게 발 그리고 이렇게 발 그리고 뭐 해? 무지개도 그리나? 무지개 이렇게 무지개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네이버 들어가면 어 뭐 그런 게 있어? 샵샵으로 네. 강아지 아닌데 고양인데 강아지 이런 거는 어떡해 아니 자꾸 아니 선생님 요새 약간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볼까 약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뭐가 재밌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꾸라 악기요? 야 쌤 피아노 야 쌤 너 얘 알아? 쌤 피아노 피아노 그 뭐지? 약간 그 콩쿨 있잖아요. 네. 콩쿨 나가서 저 상 같았어요. 최우수상 탔거든요. 드레스 같은 거 입거든요. 원래 콩쿨은 드레스 같은 거 입는 거 알아?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저 전혀 안 나요. 전혀. 낙딩. 이 그때 배운 건 다 소용이 없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간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악보를 보는 것도 까먹은 것 같아. 충격적이란 말이지. 그림? 아씨, 그림을 이런 식으로 몰라 프로그램인가? 몰라 프로? 펜 크기에서부터 잘못됐지. 잘못됐다. 나는 그림, 아, 그림, 오케이. 그림도 괜찮지. 그림도 많이 추천하더라. 갈게요. 네. 시간 전체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액과 온과 인,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액은 약간 짧은 시점인데, 액 시각, 뭐, 액 시점, 이럴 때고요. 온은 날짜나 요일이나 특정한 날일 때, 크리스마스 데이, 뭐, 에이프럴, 폴스 데이, 뭐 만우절, 이런 것들. 그리고 인은 달이나 연도나 좀 커요.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비교적 긴 시간일 때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뒤에서는 문제가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노벤버인데 온 1894년인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게 틀렸다는 거지 그냥. 이런 전치사가 잘못된 거니까 야, 안 볼래. 그냥 그렇다고 이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하나 봐.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시간에 관련된 전치사기는 해요. 폴은 동안, 듀링도 동안, 프로도 동안이란 뜻이요. 비포는 전이고 애프터는 후죠. 해석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폴과 듀링의 큰 차이점은 시간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때 폴을 써야 되거든요. 10 days 또는 이런 거 7 hours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폴을 가야 되고요. 듀링은 특정 기간 같은 이그잼 도는 동안에 베케이션 동안에 피크닉 동안에 딱 정확한 명사가 나와요.
그럴 때 durin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through는 약간 뜻이 좀 다르긴 한데 내내 뭐하는 내내 주말 내내 내 친구랑 놀았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그럴 때 이제 through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before이나 안 할래요. 넘어가. 그냥 내용 모르는 거 아니잖아.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since나 by나 within, from, till, in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은 from은 뭐뭐 때부터 뭐 이런 거고 till은 뭐뭐 할 때까지 midnight까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in은 뭐뭐 후에 다음에 within은 뭐뭐 안에 3일 안에 해놔 이런 식으로 by도 뭐뭐까지 라는 뜻인데 요거만 조금 보고 갈게요. 이 by나 till이나 둘 다 까지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까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tomorrow까지 완료를 하라는 거고 이 till 이거를 썼을 때는요 자정까지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게 by tomorrow는 내일까지 끝내 완료를 하라는 거야. 그 전에 아예 행동이 완료가 되라는 거고 till 같은 경우는 아 나 자정까지 게임을 계속 했다 그럴 때는 till을 쓴다는 거죠. 그 행위가 계속 됐으니까. 이거 약간 뉘앙스적 차이인데 학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구분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만약에 약간 진짜 약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선생님이 만약에 계신다 그럴 수 있다. 약간 아 되게 꼰대 같다 그렇게 비교를 두실 수도 있다.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접속사로도 쓰이는 전치사라고 들어가져 있는 건데 since랑 since 이렇게 얘는 전치사 그럼 명사만 와야 되고 접속사는 주어 동사에 절이 온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해석은 둘 다 이래로라는 뜻이긴 해요. since는 전치사이기도 하고 접속사이기도 한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생각보다 이거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치사는 명사가 오고요. 접속사는 절이 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더 써놓으면은 아까 그 동안에라는 뜻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커피를 사고 있는 동안에 내 남자친구는 치킨을 샀어.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내가 샀는데 내 남자친구는 치킨을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과 절을 잇거든요. 그래서 while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이 와요. 근데 during이나 for 이것도 동안 아니겠습니까? 시험 보는 동안에 피크닉 하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그냥 시험 피크닉 이렇게 명사가 그냥 와버리죠. 명사가 그냥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이점은 while이나 during이나 for이나 둘 다 해석은 동안이라는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라는 건 똑같긴 하지만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접속사 for과 during은 전치사라고 하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더 써볼까? 전치사, 접속사 오는 건 전치사는 명사 접속사는 절이 온다. 꼭 기억해두면 좋은 점이다. 근데 명사만 오는 건 아니에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도 와도 돼요. 대명사도 와도 되고요. 어쨌든 명사예요. 뭐가 되든 명사가 온다라는 거지. 뭐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근데 전치사다? 그건 잘못된 거죠. 전치사가 왔는데 주어 동사가 있어?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접속사가 왔을 때 주어 동사? 이거는 오해. 이거는 괜찮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보죠. 이거 해보자. 1번. 1번 좀 빨리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으로 가. 앞에 붙지 마. 할 수 있어.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외우지 않아. 나 외우진 않았어. 이거 바로 가겠어. 느낌으로 가. 야 첫 번째 거 그냥 한번 가봅시다. 다음 새벽이거든요. 뭐 쓰게. at 새벽, on 새벽, in 새벽, 뭐 쓰게. 그 정오에 at night, at noon 이렇게 쓰잖아요. at dawn,
애썼습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다니까? 다음에 4월 3일이다. 4월 3일. 그럼 뭐냐? 앱 온인. 온. 날짜니까. 날짜니까. 4월 3일이라고 날짜일 때는 온. 그 뒤에 뒤에는요? 준, 6월. 요거는 좀 큰 개념이죠? 인. 이해했죠? 응, 느낌 오죠? 다음에 Mother's Day, 엄마 날. 뭐가 뭘 것 같아? 좀 특별한 날 아니야? 온이죠. 크리스마스 데이, 뭐 4월 1일 이런 거죠. 세터데이. 이거 온이요. 요일이면 온이라며. 네, 온 세터데이 합니다. 1920년대. 좀 크지 않습니까? 인. 다음. 8am. 365일 동안 8am. 이거 뭐게? 좀 그 시각 아니에요? 앱. 네, 그 시각에. at 8am에 오케이. 약간 좀 작은 거냐 큰 거냐의 느낌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4번도 역시나 4번이 조금 시간을 좀 들여보세요. 4번 갑시다. 4번 1분 30초면 되겠죠? 시작 시작. 돌아가면서 해볼게. 30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가볼까요? 서영이부터 한번 가볼게요. 서영아, 혹시 첫 번째 거 찾았니? All roads out of the city are often blocked by snow in the winter. 겨울에는 눈 때문에 이제 막힌다는 거겠죠. 종종 막힌다. 이 시티 바깥의 모든 도로는 눈 때문에 막힌대. 그리고 이 틀린 거 있니? 찾았니? 못 찾았어? 안, 어디? 인이 아닌 것 같아. 온더 윈터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틀린 거 없어. 인더 윈터라고 많은 거 맞아. 네, 인은 약간 계절 같은 건 인을 쓰는 게 맞아. 괜찮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수민이가 간다. 수민이 2번. You have to show your passport. 너는 여권을 보여줘야 합니다. To airline에 before. 뭐 하기 전에 보드가 탑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 탑승하기 전에는 꼭 이제 여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야. 혹시 찾았어? 아, 못 찾았어? 혹시 규민이 찾았니? 이상한 거 있니? 없는 거 같아? 이거 틀렸는데. 혹시 찾으신 분? 뭔데? 볼드를? 볼드가 틀렸어. 볼드 어떻게 고칠까? 볼딩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이걸 잘 봐야 돼. 보드는 탑승하다라는 동사랬다. Before 뭐 하기 전에?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는 꼭 여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전에라고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여러분. 이때 동사를 쓴다고? 그럼 이건 뭐야? 대체 뭐 하는 앤데 여기다 동사를 쓰겠다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앤데? 동사는 you have to show, 보여줘야 돼. 패스포트를 to the airline에게 before, 여기는 그냥 가려고 바로 닫은 거거든요. 얘는 전치사라고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거든요.
동사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 동명사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ing 붙여서. 그래서 볼딩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잘 맞추셨습니다. 다음이요. 다음에 3번이요. 3번에는 종국 한번 할 거예요. We are planning to visit.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면은 칠레 쪽에 있는 월드 헤리티지 사이트라고 하는 거 유적지? 뭐라 그러지? 약간 세계문화 유적지 이런 거 있잖아. 세계 유적지 이런 거를 지금 방문할 예정이래. 지금 6일 동안 갈 예정이래. 뭐 혹시 틀린 거 찾았니? 맞아. 더윙이 틀렸어. 뭐로 바꿀 건데? 폴로. 숫자가 나오면 4이라고 했으니까. 4, 6 days 동안 이렇게 이제 3, 이게 만약에 여기 뒤에 vacation이야. vacation 동안에 갈 준비를 계획을 하고 있어. 그러면 during이 맞아요. vacation 동안에 갈 거야. 그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6일이라고 정확하게 숫자가 들어갈 때 4로 바꾸는 거야. 약간 유치한데 그러기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게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4번이요. 4번에 은지 한번 찾는지 한번 보세요. My boyfriend랑 나는 will see a movie를 볼 거야. At drive in 그 theater에서 in Saturday with, 그 evening에 귀찮니? 어디? in 틀렸습니다. 온으로 갑니다. 아, 아깝네요. on evening. On Saturday evening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왜 on으로 바꾸나요? 왜 at도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날짜를 정해준 거라서 요일을 정해준 거라 그래서 on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그 시점으로 정해준 거라서 좀 짜증나죠? 다음에 5번이요. 5번에 서윤이야. Please give your rating. 너희 그 점수를 줘. 뭐 하기 전에? 영화 보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혹시 어디 찾았니? 못 찾았어? 맞는 거 같아? 오케이. 비보 틀렸는데. 태석이 맞아? 그렇죠. 아니, 점수를 어떻게 영화 보기 전에 줘? 아, 그래?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평점을 알려줄 수는 없어. 그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뺄까? 이거 빼, 이거. 6번 빼죠. 넘겨. 위치 방향으로 가봅시다. 나 이거 밑에 안볼 거야. 위에 이 그림만 볼 거야. at 좁은 지점, in 그 안에 있는 거야. on 표면 위에 있는 거. over는 위쪽인데 이게 터치가 안돼 있는 위에. over the sky 위쪽. under the table 아래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요거 옆에 것도 by, by나 next to나 막 beside는 옆에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있죠. in front of는 내 앞에, 네, TV 앞에, in front of TV 앞에 이거 뭐가 있다, 탁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in front of 앞에, behind는 behind 뒤라는 뜻이죠. between은 너랑 나 사이에 between. 좀 귀엽지 않냐 여기 끼어 있는 게? 상당히 귀엽네.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얘도 사이에, 얘도 사이에인데 너랑 나 사이에 이면 비트에 비트인 거고 우리들 중에 이거는 어몽을 씁니다. 세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림 아주 그냥 잘 그렸네. 인투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인투 더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방향성이 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로브는 바깥으로 나올 때 아우로브라고 하죠. 업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다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From A to B는 From San Francisco에서 to Los Angeles로 이렇게 가져오면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고 할때 Across는 가로 질러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써볼게요. 길이 있어요. 여기가 길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게 Acro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로는 통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터널 통과 이게 바로 수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 진짜 기가 막히네. 얼룩. 얼룩은 여기가 길이면은 여기를 따라서 같이 걸어가는 거지. 이렇게 얼룩. 요게 얼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라운드는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뭐 파크야. 여기가 파크면은 여기 주변. 여기가 어라운드, 주위라는 거고요. 오포짓은 반대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횡단보도, 오, 잘 그려, 잘 그려. 여기 이렇게 반대편에 있는 거, 이렇게 오포짓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 그림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네. 반대로 변화 없는 줄 알았죠. 얼른 같이 따라 걷는 거, 스루는 통과하는 거, 어크로스는 건너간 거, 어라운드는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문제를 뭐 할 거냐면 뭐 할까? 이거 해 이거 4번 하자 바로. 4번 갈게요. 또 역시 한 1분 30초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누가 한번 해볼 거냐면 엘리가 하겠습니다. 엘리야, 첫 번째 거 갈 거야. Please step away. I'm standing among your parents in the picnic. Picture. 이 picture에 니네 엄마 아빠 그 사이에 서 있는 남자애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거 혹시 틀린 거 있나요? 아, among을 between으로 바꿔요. 왜냐? among은 셋 이상일 때, between은 이렇게인데. 엄마 아빠면 둘이에요. 셋일 수 있을까? 새 엄마?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좀 그렇지 않아? 그런 보편적인 걸 썼을 거야. 보편적인 걸 썼기 때문에 네, 비추인이 맞습니다. 다음에 네, 2번이요. 네. 너 스탠드 바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옆에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애가 누구냐. 근데 굳이 뭐 어몽을 비추인으로 바꾸 이 출제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 2번이요. 2번에 승현이가 할 거예요. Since there is not a single cloud at the sky. 그러니까 이 그 스카이에 그 하나의 구름 한 조각도 없기 때문에 You can see the full moon tonight. 오늘은 아마 진짜 완전한 그 달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보름달을 볼 수 있대요. 혹시 뭐 태연이? S 틀렸어? S 뭐로 바꿔? 인이네요. 아, 인더 스카이에. 아깝네요. 오버 더 스카이에. 애매한데? 인더 스카이에 싱글 클라우드가 하나도 없어서 그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인으로 갑니다. 다음 3번을 가볼게요. 3번 정의가 할 거야. 우리 엄마가 was lying above the bed요. 베드 위에 이제 누워 계시거든. holding 뭐 하시면서 그 본인의 머리에다가 아이스팩을 두신 채로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 혹시 이거 틀렸니? above가 틀렸어. 뭐 어떻게 바꿀까? 어떤 게? 네, on이 낫죠. on이 접촉을 한 상태로 on이거든요. 어부분은 접촉을 안 하신 태로 엄마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건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부분가 틀렸고 on으로 쓰시면 돼요. 다음에 4번이고 4번에는 네 지금 안 한 사람 저쪽 다 있냐? 규빈이 한번 다시 시키고 싶네. 재원이가 해. 재원아 해. 4번. When you leave the hotel을 떠날 때, please leave your key 어디다가 두냐면 in the reception desk. reception desk가 앞에 그 information desk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키를 좀 놓고 가셔라. 이런 거거든? 혹시 어디 틀렸니? 인을 어부부로? 너 어부부 미친 거 아니야? 어부부는 공중부양이라니까? 키를 공중부양 어떻게 두냐고. 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온 데스크 위에다가 올려두라는 거니까 온도 괜찮아요. 네. 다음에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민지가 스코어리 그린 거 알죠? 다람쥐 뭐지? 조그마한 다람쥐가 뭐지? Making rustling noise. 약간 샤우샤우샤우샤우 하는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소리를 낸다는 거와 between the leaves 그 이제 뭐죠? 나뭇잎 사이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뭐 틀렸니? between을 어몽으로 바꿔요. 왜냐? 나뭇잎 두 개 있어서는 소리가 안 나요. 네, 나뭇잎이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between을 어몽으로 바꿉니다. 다음 6번이요. 6번에 태우가 갈 거야. It's dangerous. 너무 위험해. To keep your cell phone을 Venice 그 밑에라는 뜻이에요. Your pillow when you sleep이요. 네가 잘 때 너 그 베개 밑에다가 셀폰을 두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라는 식으로 쓴 것 같거든요. 혹시 어디 틀렸습니까? 어디? 베네스를 틀렸어? 베네스 어떻게 바꿔? 위험한, 야 옆에다가 두고 자면 위험하진 않아. 나는 맨날 옆에다 두고 자는데? 안 위험해. 근데 비계 밑에다가 두고 자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건 뜨거워지거든요. 그게 약간 밑에라는 뜻인데 베네스를 밑에라는 뜻으로 뭐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언더로 가야죠. 네. 비네스는 쓰지 않습니다. 이거 under your pillow 밑에다가 라고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뒤로 넘겨서 그 밖에 주요 전치사로 한번 가보죠. 이유에 관련된 걸로 한번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이유에 관련된 거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여기 조금 나오죠. for은 원래가 왜냐 하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at은 감정일 때 I surprised at 때문에 감정에 I disappointed at 실망했어 at 이것에 at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데 감정일 때 at을 많이 쓰고요. 다음에 with 같은 경우는 병의 원인일 때도 이렇게 감정이나 병의 원인 그리고 또는 from은 주로 직접적인 원인 of는 병명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때문에 죽었다 때문에란 뜻이거든요. 콜레라 때문에. 근데 이때는 die of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알고 계세요? 요거만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건 보고 왔습니다. because of, due to, owing to, 때문에, thanks to, 덕분에, 때문에. 너 때문에 1등했어. 이게 아니야. 너 덕분에야. 그럴 때 thanks to를 쓰는 게 낫지. 그래서 due to냐, thanks to는 thanks to는 약간 좋은 일일 때. 장학금 때문에 라고 안 하는 건 장학금 덕분에 라고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관련하다 about이 관하여 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잖아요. 네. write about yourself 너의 스스로에 대하여 써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온도 뭐에 관한이라는 뜻으로 쓸 때 I'm looking for book 책을 찾고 있는데 뭐에 관한? on 이것에 관한 그래서 온도 관하여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원래는 on이 이제 시간으로는 요일이나 이럴 때 오늘 쓰고 장소로는 위에 온도도 됐을 이 장소로는 이렇게 가고 요 오는 관하여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딱 정확하게 그 뜻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다음에 at, on, in, with 이렇게 이제 들어가져 있는 거 in 뭐를 입고 in 셔츠를 입고 또는 on fire는 불이 난 at war 전쟁 중인 with 뭐뭐 한 채로 이거는 동사 그 동시 구문이거든요. 동시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가 오픈한 채로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동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이라거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거 수단이나 재료 by 교통수단 타고 with 돈 가지고 without 뭐뭐 없이 너는 내 허락도 없이 뭐 in language in 코리안으로 돼 있다 이런 거 through는 통해요 라고 해석을 하죠. 다음에 of와 from으로 했을 때 오브는 형태가 변하지 않았을 때 원형이 from은 변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에그와 오일과 식초가 완전히 혼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마요네즈거든요. 형태가 원래 형태가 나오지가 않아요. 혹시 마요네즈 봤는데 계란 노른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from에 쓰는 거고 근데 이제 이글루 같은 경우는 눈과 아이스가 보이거든요. 이 형태가 뭐 원래 있었던 그 원재료가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오브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비교를 하기도 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들도 전치사군데 모르는 것만 해석 현관펜 쳐놔. 저는 현관펜 닫히면서 하는 거 볼게요. 모르는 해석만 좀 치세요. 있을 투 거를 제외하고 인스파이트 오브 불구하고 어코딩 투 다르면 뭐 인스테드 오브
부분을 대신에 apart from은 뭐를 별도로 뭐 in the middle of 중간에 on behalf of는 무엇을 대표한다 by means of는 무엇을 수단으로 한다 in favor of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몇 개 이런 전치사구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걸 하겠어. 93페이지에 4번을 하겠어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서 검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보기엔 이거만 하고 끝나겠네요. 앞뒤 왔다 갔다 보면서 살펴보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쌤 머릿속에 긴가민가요가 계속 머릿속에 긴가민가요 계속 노래 아세요? 아 모르는 거 와 진짜 너네 나보다 더 아싼 것 같아. 이거를 이거 긴가민가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빌리 빌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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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는데 너무 중독성 있는 것 같아. 네, 갑니다요. 아, 서영아, 첫 번째 거 혹시 찾았니? Finding newspaper article on the subject is not easy. 그 주제거든요. 그 주제에 관련된 새로운 아티클, 그 뉴스페이퍼 아티클 찾는 게 쉽진 않대. 그 주제에 관련된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 틀린 건 어디 같아? 틀렸어. 애시 틀리긴 했어요. 뭐로 쓸래? 그 주제에 관련된, 그 주제에 관한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 About? 네, about. 또는 on이요. 그 주제라고 갔을 때는 특히나 on을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주제에 관련된 about 또는 on. 이렇게 쓰시는 게 아주 이건 관하여라고 해석을 되는 거니까. 이번에 수민이가 할 거예요. It is absolutely interesting. 정말 절대적으로 재밌다. To watch the ants at work요. 이게 어떻게 재밌죠? 지금 아니 뭐가 되게 재밌대. 그 개미 보는 게 재밌대. 이거 혹시 어디 틀렸니? 안 틀린 것 같아? 틀린 데 없어요. 여기 워크가 있잖아. 직장으로 본 거. 야, 직장에서 개미 보는 건 되게 재밌지. 직장에서 개미 보는 게 대체 왜 재밌지? 이해가 안 가네. 다음에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엔 좋은 거 해요. It was simple based. 그거는 되게 간단한 실수였다. But he was genuinely sorry. 진짜 진심으로 소리했다. Of what he had done. 그가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리를 했었다. 되게 단순한 실수였는데. 혹시 어디 틀린 거 같아, 종아? 아 모르겠어. 틀리긴 틀렸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simple mistake. 정말 간단한 실수였는데. But he was 진짜로 sorry 하더라. 미안해 했다는 거지. Of what he had done. 그가 한 것에 대해서 진짜로 미안해 했대. 혹시 어디가 틀린 건지 알겠어? Of가 틀렸거든요? 뭐로 바꾸게? For로 많이 하지 않아요? I'm sorry for 이렇게 하고요. 또는 thank you도 for 쓰는 거 아니에요? Thank you for listening 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thank you든 sorry든 사과를 하거나 감사하다고 했을 때 for를 많이 써요. 뭐 해서 고맙다, 뭐 해서 미안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of가 아니라 for로 아, he was sorry for 너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에 은지가 할 거야. It's thanks on your
support that I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Director of the Year. 올해의 감독상을 아카데미 어워드에서 내가 그, 탔거든요. 이 대절 내가 탔는데 이거에 대해서 on your support, 너의 서포트 덕분이다. 이것은 진짜 너의 덕분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 혹시 찾았니? 못 찾았어? 이거 on이 틀렸는데? to요. thanks to. 덕분에란 뜻 아니에요? thanks to your supporting. 덕분이다. 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thanks to로 썼고요. 다음에 I was shocked for the news 때문에 약간 놀랬다 about the man, 그 남자에 대한 뉴스 who had been mistakenly imprisoned for 10 years요. 10년 동안 잘못 수감이 된 거지. prison은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잘못 수감이 됐었던 그 남자에 대한 뉴스에 나 정말 충격 먹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건데 혹시 이거 서윤이 찾았니? 뭐 이거인 것 같다 언니? 어디? for? shocked for? 어, for이 틀리긴 했는데 뭐로 바꾸고 싶은데? I was shocked. 에 어디 감정을 느끼는 shocked at, surprised at, disappointed at. 감정의 원인일 땐 at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약간 좀 짜증나죠? 이게 약간 뭐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건데 아, 좀 뭔가 빡치는 구석이 있는 부분이랄까? 근데 by는 안 돼요? shocked by. shocked by도 나쁘진 않은데 에, 감정을 쓸 땐 at을 많이 써서. 주의해야 할 전치사구가 마지막이죠? 네, 요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y 이거 좀 나와요. 해석할 때 좀 나오거든요. by ing 함으로써. look forward to ing 기대한, 학습을 대한다. be used to ing 익숙하다요. on ing 하자마자. have trouble in ing 뭐 하는데 경험, 그 어려움을 겪다. 1분 주면 외울 수 있음? 진짜. 내가 영어로 말해줄게. 아니면 한글로 말해줄게. 그게 영어와 뭔지 한글이 뭔지 말해주면 돼. 밑에 것도 같이 볼래. 이거 같이 가. devote oneself to ing, 헌신하다.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만 할게. spend 시간 또는 돈을 in ing. 뭐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쓴다. when it comes to 진짜 많이 나와. 뭐에 관하여. about이야 그냥 when it comes to가. ing야. 이 to가 전치사거든. 되게 중요해. 진짜 많이 나오는 것만 쓴 거야 지금. 다음 밑에 것도 밑에 거 동사 전치사 표현들. 아 talk over 이런 거. 그러면 이따가 이거 보고 그럼 이거 먼저 하고 해결하고 하자. 1분? 해봐 1분. 시작. 나 영어 말하거나 한글 말한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보세요. 다들 천천하고 계속 했어. 마지막 10초. 오, 가봅시다. 앞에 화면 보세요. 그냥 대답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다. have trouble in ing. 뭐 하는데 시간과 돈을 쓴다. spend 시간이나 돈 on ing.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뭐에 관하여. 뭐에 관하여. when으로 시작해. when it comes to ing. 많이 나와. 그거랑 내가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잖아. 아, 뭐 하는 걸 학수 고대한다. 학수 기대한다. 고대한다. look forward to ing. 뭐 하는 걸 학습 구대하다 쓰시면 되고요. on ing는? on ing 하자마자. by ing는? 함으로써. 그래서 이거 독해할 때도 워낙 자주 쓰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냥 약간 단어 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대로 약간 수거처럼 외우시는 걸 네, 추천하겠습니다. 암기도 그냥 해주세요.
다음에. 아니 이거는 약간 뜬금없이 이런 게 나왔네요. 어, be proud of, I am interested in. 이럴 때 그 맨 끝에 있는 이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원래 that 앞에 전치사 안 쓰잖아. 전치사 that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혼자 동그라미 있어야 돼. 뭐 앞으로 못 나가. 다음. 얘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고 싶대. 여기서 아들, 여기서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거든요. 원래는 이 후가 품이었는데 원래 후는 M 탈락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후로 바뀌었어. 후로 바뀌었는데 오브가 나가도 될까요? 오브 후로? 오브 후로 나가도 될까요? 아니, 안 나가. 후미면요? 오브 후미면요? 이건 돼. 얘는 괜찮아. M이 안 탈락해 있을 때 나가도 되는데 M이 탈락해 있어? 그때 나가면 안 돼. 요거. 요거는 우리 관계대명사 파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전치사 조금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left at까지가 짝꿍이고 take care of까지가 짝꿍이거든요. 이게 한 세트잖아요. left는 그냥 웃는 거고 left at은 비웃는 거예요. take care of까지 해야 돌보다라는 뜻이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전치사 혼자 이게 외톨이처럼 빼시면 안 돼요. 외톨이까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애들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건 over를 꼭 써야 되고 얘는 질비들을 쓰거든요. 항상 같이 다니는 이 짝꿍 전치사가 있어요. 다루다는 질비들이요. 질투도 아니고 질인도 아니에요. 왜냐면 질인은 거래하다거든요. 이게 전치사가 바뀌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다니는 전치사가 꼭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 이것까지 하라고? 왜 이렇게 딥하게 알려준 거야? 다음에 이거 안 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너랑 결혼할 거야. I'm married with you. 이 with 안 써. 이런 애들은 전치사를 쓰지 않거든. 나 어디에 도착했어? I reached at the beach에 도착했어. 안 써. 그냥 리치 리치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라이브가 애시야. 둘 다 도착하다는 뜻인데 얼라이브는 애를 무조건 붙여야 되고 리치는 안 붙이겠네요. 그래도 약간 외울 때 나도 빡쳐하면서 그냥 외우긴 했는데 어떻게 외웠는지 알아? 둘 다 애니까. 얼라이브는 애를 붙이고 리치는 안 붙이는 거지 뭐. 약간 이렇게 외웠거든요. 뭐 이거는 외우는 방법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 엔터에도 좀 많이 나오는 것만 몇 개 칠게. 예, 예, 예. 디스커스 어프로치 딱 다섯 개만 하세요. 어프로치 다가간다라는 거거든. 어프로치 투 유에게 다가간다. 어 괜찮지 않을까요? 투 유에게 다가간다. 안 써. 그냥 어프로치 유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런 게 있어. 다음에 엔터 인투 더 빌딩. 인투는 안으로라는 뜻이니까 인투 더 빌딩 안으로 들어간다.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엔터 더 빌딩 하는 거. 인투 안 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아직 안 끝났어. during과 while이요. during 전치사, while 아까 말했던 접속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during, while 차이점 뒤에를 봐. during 전치사, while 접속사 뒤에 생긴 거 봤더니만 그의 스테이는 동사다. 파리에서의 그의 머무름이라는 명사거든요. 근데 while은 그는 was staying 머물렀다 in 파리에서 주어 동사가 왔거든요. 요때 얘는 during이고 얘는 while인 이유 이해갔죠? 얘는 주어 동사 얘는 그냥 명사 하나 요거의 차이점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능률 김이 접속사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접속사 파트에 while 같은 거나 since나 because가 들어가야 알아요? 능률김 알아요?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since랑 because랑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파트도 그거고요. 나와 있는 것만 좀 꼭 체크하겠습니다. because of, because. do in spite of. 이렇게 이제 갔을 때 because of 둘 다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of는 전치사네요. because는 그럼 접속사겠네요. 주어, 동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만. 이거만 꼭 기억해. 진짜 많이 틀려. 제발 틀리지 좀 마.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그냥 thick frog 이렇게 나온 거예요. 두꺼운 안개. 근데 it was so foggy 해서 동사까지 다 썼잖아. Because는.
있죠.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이때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파이트 오브 불구하고 도우도 불구하고 근데 뒤에 거 살펴보겠습니다. 에네미는 공격했다. 주어 동사. 근데 뒤에 밑에 거는 에네미의 무자비한 공격이라는 명사만 나왔거든요. 그럴 때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냐. 여기 디스파이트게 도우게? 하고 물어본다고요. 이 자리가 디스파이트야 도우야? 라고 물어보면 고를 줄 알아야 된다고. 왜냐? 디스파이트나 도우나 둘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해석은. 근데 뒤에 여기가 명사인데 아무리 길어도 여기가 열라 길어. 열라 길지만 이건 명사야. 부주의한, 시즐리스는 멈추지 않는 공격이거든요. 그 적의 멈추지 않는 공격 명사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아 디스파이트다 고를 수 있어야 된다. 뒤에 명사만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만 있어 다시 정리해 전치사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럼 여긴 접속사 자리야. 이거 진짜 중요하고 그나마 전치사 파트 열나 쉬운데 그나마 나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여기 전치사 자리냐 접속사 자리냐 이 문제만 그나마 물어본다니까.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자, 알리스장 좋고. 그래 북한 못 나갔지만 어, 그런 거예요. 이거 외우는 거 좋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구도 보게 빨리빨리 오시죠. 아!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봐. 내가 가도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가고요.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은 와보십시오.